조슈아님, 그러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한번 보시죠. 네. 제일 처음에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온고 측에는 불리하고 피고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상당히 이제 내용이 다, 채워져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를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 부분인데요. 온고 측에서 이런 내용으로 원한다. 예를 들면 이제 검증 절차에 대한 촬영을 원한다. 통합선거인명부, 서버에 있는 통합선거인명부도 대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의 원하는 바를 이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피고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나오는데요. 분류기를 통해서 이미지를 판독을 한 다음에 그 이미지와 그 4.15 때의 이미지, 그 이제 그 선관위가 제출한 이미지 두 가지를 대조를 해서 어떤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는지, 그 불법 투표지가 있는지, 변조된 것이 있는지를 결과표가 엑셀로 나오게 됩니다. 엑셀 파일.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가 이때까지 줄기차게 주장을 했던 것은 투표지 자체가 이제 그 유출이 되면 이건 이제 그뭐 비밀 투표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핑계를 대면서 말도 안 되는 핑계죠.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이 이미지 유출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폐가 있는 것이 개표 장소에서 이제 그 참관인들이 사진 찍고 비디오 찍고 해가지고 그걸 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지 자체가 공개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기표소에서 누가 누가 찍었는지를 특정이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 기표소를 지난 이후에 투표함 들어간 이후에는 투표지의 어떤 이미지에 대한 유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개인정보랑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안 된다고 이제 부정을 해왔는데 그거에 그러니까 이미지의 유출이 이미지의 이제 반출이 아니고 이미지 반출이 아니고 4.15 때 이미지랑 이제 재검표 당일날 이제 이미지랑 비교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결과를 출력한 엑셀 파일 결과 엑셀 파일을 달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왜 동의할 수 없는지 그리고 이 피고에 그러면 동의할 수 없음에 그러면 이제 그 재판부에서는 왜 피고의 말을 들어줬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이걸 좀 중요하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계속 말씀하시죠. 예, 아주 다음 도움이 되네요.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선관위는 원본을 삭제했습니다. 노트북 안에 있는 원본을 삭제했다. 그러면 USB에 이제 사본을 옮겨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이미지 파일이 원본에 있는 이미지 파일은 삭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원본 이미지 파일은 이미 검증 일자 이전에 재판에서 선관위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원본 삭제에 대한 증거인멸죄에 해당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사본이라고 가져온 USB가 이제 개표 때 저장됐던 USB가 전혀 형태가 다릅니다. 그때는 이제 고급의 외장 하드 혹은 이제 SSD 같은 그런 고급 장치에다가 저장을 했는데 이날 가져와서 제출한 것은 싸구려 한 5천원짜리 USB에다가 담아서 온 거였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완전한 사본이라고 보기 힘든데 이 사본에 대해서 노트북에서 복사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원본이 똑같은 원본과 마찬가지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해시 파일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빠져 있었습니다. 빠져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유는 그날 당일날 이제 그 추출했던 파이지도 이미지 파일만 추출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뒷부분에 나온 거 잠깐만 좀 미리 앞서 그 보여드리면 왼쪽에 있는 뭐 사진이 조그맣습니다만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그 재검표 때 이미지 파일들을 복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거 보면은 이미지 파일 딱 요거 하나만 복사하는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개표 현장인데요. 개표 현장에서는 이미지 파일뿐만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 분류 로그, 스캔 로그, 해시 파일까지 전체를 다 담은 제일 상위 폴더, ABS라는 상위 폴더를 전체 복사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놓고 볼 때, 선관위가 당일날 이걸 이제 복사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분명히 중요한 원본과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이라 하더라도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는 파일은 다 빼고 복사했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의 제출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중요한 해시 파일 같은 걸 다 빼고 단순하게 이미지만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은 원본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사본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이거는 조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원본을 삭제했는가? 그럼 원본을 포렌식에서 제출을 하라라는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건 사본이라고 했을 때 사본이 원본하고 똑같다는 것을 그러면 선관위가 증명을 하라. 이런 명령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진행하지 않고 디지털 검증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요건을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슈아님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근무하고 관련해서는 그 컴퓨터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한 것은 명백한 행법 155조의 증거 인멸죄에 해당하는데 그 부분에서 대부분이 어떠한 종류의 그런 태도, 저 결정이나 이런 부분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 피고가 디지털 증거를 제시하게 되면 그 디지털 증거가 원본성을 갖고 있는가를 부분을 입증해야 입증을 요구해야 될 그런 책임을 대부분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안 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것만 보더라도 대법관들이 범죄를 저지른 거죠. 네. 대법관들이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대법관들이 직권 남용이 아니고 하다못해 핸드폰을 그 압수를 하더라도 그냥 경찰서에 가면 그냥 그 디지털 검증, 포렌식 검증이 기본인데 그 원본성을 검증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그 위조, 변조된 증거물을 가지고 재판에 활용한 그 죄는 대법관들이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법훈련을 어떻게 받았는지 나는 법대를 안 나왔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위변조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재판부에 활용하는 그런 대법관들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투표지 이미지 원본 파일이란 것은 선거 무결성을 검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그런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그 가장 중요한 그런 증거물인데 그거를 삭제하고 없습니다 하고 하면 그렇게 하면 누가 없앴냐 왜 없앴냐 이런 부분을 왜 그 증거 인멸죄를 안 따지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내가 볼 땐 정신들이 있냐 이야기예요. 법기술자들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무리 법기술자들이지만 법이라는 것이 상식 하에서 나오는 것이지 무슨 화성에서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범죄자들인 게 대법관들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법을 준수해야 될 사람들이 선관위와 공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사법적 단죄가 안 되겠냐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볼 때 법적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언급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원본성에 대한 것은 대법관 판사들이 그 봉인 상태의 그 흔결이었기 때문에 이 투표지는 진본이다라고 아예 그냥 단정을 하고 지금 재판을 진행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디지털 이미지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디지털 이미지가 봉인을 이렇게 종이 투표지의 원본성을 위해서 봉인의 절차를 거치고 그 봉인의 여부, 그 진실성 여부를 이렇게 따졌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디지털 파일도 그 실제로 그 원본성, 진본성에 대한 그 따졌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버려버린 거죠. 그 절차를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봉인도 안 돼 있는 그러니까 투표지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봉인도 안 돼 있는 디지털 이미지 파일 가져와서 그러니까 그냥 길에서 주워온 그 파일을 가져와서 그냥 실제로 투표지 이미지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그런 식의 어떤 재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그 USB 파일에 들어 있어야 될 파일은 실제로는 그 한틀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입니다. 그 분류기 시스템에서 그 분류기 안에 들어가 있는 위조 지폐 감별용 스캐너입니다. 위조 지폐 감별용 스캐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00dpi 이상의 고해상도 이미지가 1차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반드시 그 컴퓨터에 담았을 것이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담아서 다시 이용, 당권한 이후에 다시 이렇게 재처리했을 텐데
원본 이미지라고 한다면 아주 300dpi 이상의 아주 고해상도의 이미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들어있다 이렇게 되면 이 중앙선관위가 조작한 것이 백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아주 흉악한 짓을 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그래서 시청자분도 네. 원본성에 관한 부분은 실제로 종이 투표지에 봉인을 뜯는 거, 봉인을 확인하는 그 절차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파일의 진본성에 대한 부분은 마찬가지 봉인을 뜯는 형태의 확인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을 대법원 재판관들이 그냥 무시를 해버린 거죠. 무시를 해버리고 그리고 안 들은 척을 한 거죠. 예. 여러분 이거는 이제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긴 하지만 이 검정조서에서 결정적 하자에 해당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들 결정적 하자 가운데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검정조서를 썼느냐 지금 대법관들이 어떤 범죄에 관여되어 있는지를 부분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조재현이나 아니면 박정화나 아니면 천대엽이나 이 모든 대법관들이 소위 공범관계에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컴퓨터 이미지 파일 삭제입니다. 이게 4월 15일에 생성된 컴퓨터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한 거죠. 삭제한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죄. 그건 인멸죄의 그 방조나 묵인한 거죠.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원본성을 확인하지 않는 죄. 그런 기본적으로 위변조된 증거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 재판부에 활용했으니까 그거는 뭐 형법상의 그야말로 거의 범죄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그 대법원 관계자들이 이 방송을 저는 모니터하고 있을 거로 보는데 우리 대법관들을 왜 그렇게 깝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범죄자와 똑같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중앙선관위가 이것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그 지난 4.15 그 총선 이후에 보관되어야 될 문서들을 광범위하게 폐기를 했습니다. 폐기하고 은폐하고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지난 원전 그 파일을 아예 그냥 삭제한 것 마찬가지로 중앙선관위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철, 심지어 부여 청약 투표지, 진짜 투표 보관되었어야 될 투표지마저 쓰레기통으로 다 보내버리는 찢어서 다 보내버리는 그런 아주 그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 한 명도 기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가 이렇게 자신들의 그 범죄 보관되어야 될 문서를 이렇게 폐손하고 은폐해버리고 찢어버리고 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기소되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대법관들이 공범으로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중앙선관위의 그 이 은폐, 폐기 이런 자료 폐기들 보관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폐기하는 이것들 보면 형법 조항들을 찾아 법률 조항들을 찾아가 보면 중앙선관위가 자신들을 단죄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전부 다 비껴갈 수 있도록 대단히 그런 그 지난 시간 오랜 시간을 그 국회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중앙선관위 자신들의 범죄는 처벌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왔다. 심지어 정보에 대한 보안에 관한 법률을 국정원 법에 보면 중앙선관위만 빠져 있습니다. 정보통신에 관한 보안을 지켜야 될 그 기관에서 중앙선관위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이렇게 삭제하고 그다음에 조작을 하고 위조가 변조가 되었다 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는 거죠. 처벌 조항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비밀을 누설했다고 해서 이 중앙선관위만큼은 예외 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이제 중앙선관위 측의 입장은 4.15 과정의 스캔으로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재판부와 원고 측에 제공하는 것은 그냥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전산 조작이라든지 대규모 위조 투표지 투입이라는 것이 백일화에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감추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대법관들이 공모화해서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 명확히 정리를 하고 예. 저는 대법관들이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결국은 대법관들은 현행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판사들이지 않습니까? 현행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
이 부분 특히 이제 이 USB 그러니까 이미지 투표지 분류기의 이미지를 보관해야 될 의무 그리고 그것을 훼손할 경우에 처벌 조항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명확하게 없습니다. 없고 단지 그 이 재판 그러니까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보관하여야 된다. 그 전체적인 어떤 그 포괄적인 법률만 있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보관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 조항이 없다 보니까 지금 대법관들이 자신들이 이것을 그러니까 처벌할 조항이 없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아주 그냥 비틀린 재판을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예.